가득 STV 채널. 안녕하세요. STV 채널 택입니다. 오늘은 전북 고창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에 왔어요. 박물관은 일정상 안 들어가고 바로 유적지로 갑니다. 고창이 고인돌로 무척 유명한 건 구독자님들도 아시죠? 고인돌 산지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랍니다. 선사마을이라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고인돌이 세워지던 청동계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. 비가 계속 와서 물이 온통 흙탕물이네요. 다리를 건너 고인돌 유적지에 도착했네요. 고인돌 사이로 데이지가 흐트러지게 피어있네요. 유적지가 아니라 목장에 온 느낌입니다.
이곳에 있는 고인돌이 500여 개라니요. 대단하죠? 전 세계의 고인돌이 70%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다네요. 선사시대 생활상을 꾸며놓았네요. 움집도 살펴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어로체험장에 연꽃이 피어났네요. 고인돌 유적지는 생각보다 넓고 볼거리도 많아서 좋았어요. 선사시대의 문화상과 다양한 체험,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곳, 고창 고인돌 유적지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보는 여행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